어렵게 어렵게 영상검사나 조직검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암이다라고 진단이 되면 범위에 따라서 치료법은 뭐 수술이나 뭐 아니면 항암치료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네요. 그죠? 뭐 여러 번 이제 암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는 건지 수술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얘기하기 어렵죠. 네. 매우 어려.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매우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고형암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잖아요. 이제 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간내담도, 뭐 간내담도에 따라 좀 수술 방법이 달라질 텐데 일단 간내담도인 경우에는 이제 간을 절제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될 거고요. 간외 담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서 바로 나온 그 담도가 상부인 경우, 상부 담도암인 경우는 간도 일부 절제가 돼야 되고 담도도 당연히 절제가 돼야 될 거고 하부 담도암인 경우에는 이제 담도가 절제가 되고 그리고 뭐 췌장 일부랑 뭐 십이지장까지 같이 절제가 되는 수술이 이제 큰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누구를 수술하고 누구를 수술하지 않을 거냐를 구분하는 건 결국은 앞에서 찍은 우리가 CT, MRI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당연히 이제 다른 곳에 장기 전이가 없어야 될 거고 주변에 림프절 상황이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할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이게 수술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범위에 따라서 수술을 할 때 절제되는 간에 이 정도 절제하고 나서 남는 간의 기능이 어느 정도인가 네. 또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치 자체는 사이즈 자체는 뭐 아주 크진 않은데 이 담관이 만약에 세 군데 갈라지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 이 간을 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발성 전이가 없더라도 수술을 못하는 그런 국소 진행성 뭐 담관암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태의 암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고려사항이 많고 그래서 담당 외과 선생님, 소화기 내과 선생님, 영상 선생님, 그 다음에 이 항암 치료 하시는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방사선 종양과 선생님 방사선 종양과 네. 선생님 다학제 진료를 네. 많이 하는 좀, 파트인 네. 것 같아요. 좀 네. 다학제 진료가 많이 필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위치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가 만약에 담관의 하부 담관이면 췌장이랑 십이지장을 동시에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위쪽이면 그 분지 부위에 따라서 간을 얼마나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수술 여부가 결정나는 거고 아예 안쪽만 있으면은 이게 남는 간의 기능에 따라서 이게 절제 가능하냐라는 게 좀 정해지는 것 같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로 수술할 수 있으면 한다. 최대한. 가능하면 한다. 네.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네. 네. 또 어려운 게 영상으로는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잘라서 현미경으로 좀 보잖아요. 수술장에서. 자른 부위에 암세포가 남아있다. 그럼 좀 더 잘라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잘랐는데 또 남아있다. 이렇게 자르다가는 간이 하나도 안 남아나겠다 싶으면 중단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가 미세잔존암이 남아있는 간내담관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는 거죠. 이 담도암에서는. 그래서 담도 담낭암에서는 사실은 사진상으로는 범위가 이 정도인 것 같지만 이 관을 타고 담관을 타고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는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는 자르고 나서 담관에 뭔가 잔존암이 남아있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잔존암 양성인 담도 담낭암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게 보통 다른 암과는 다르게 수술하고 나서 이게 남아있는지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재발률이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절제연 양성 담관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수술 다 해놓고 나서 암이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서 되게 환자 보호자분들로서는 당혹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꽤 많은 암인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수술자한테도 다. 맞아요. 사실 수술하는 선생님도 네.
굉장히 어렵게 수술하시는 경우가 네. 많죠.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정도 네. 절제하면 최대한 다 많이 잘라내면 완치율이 높아지지만 더 자르다가는 간 기능이 네. 모자라서 못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겨놓고 나와야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영상으로는 보이지 남은 게 없지만 현미경상으로는 남겨놓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이제 절제현 양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떼낼 수 있으면 최대한 떼낸다. 네.